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가 방역 수칙을 강화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을 수도권 여섯 명, 비수도권 여덟 명으로 줄이고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아, 신현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니다자 의사 출신으로서 이제 이런 이 오미크론 어, 국민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확산 상황, 어, 지금 여섯 명이 오미크론 지금 확진이 됐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보고된 바보다 이미 더 많이 퍼졌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음. 예측인데요. 예. 어제 WHO와 글로벌 미팅을 진행하면서 현재 데이터들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남아공에서 시작된 그런 환자들은 젊은 성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증상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맞고요. 하지만 돌연변이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서 아마 델타 변이를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 음. 그만큼 재감염률 높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예. 백신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된다라고 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조만간 국내에서도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분석이 진행이 되다 보면 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중증도가 높지 않다라는 보고가 음.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 너무 큰 불안은 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음. 또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6명이고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데 증상은 그렇게 심각한 증상은 아닌 모양이죠, 현재까지는. 예, 국내 확진자의 경우에도요, 지금 예. 인천에 있는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지만, 증상이 그렇게 예. 경, 어, 심각하지 않고 경미한 상황이라는 보고가 음, 있습니다. 네. 아마 조금 더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보고 어,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전파력은 강하나, 중증도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음. 것이 지금까지는 음. 어, 작은 데이터 분석의 결과이란 음. 말씀드립니다. 그럼 자세한 분석 이전에 방금 말씀하신 거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코로나를 확산세를 멈추게 할수 있는 이런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사분들 말씀이 좀 있던데 왜 그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예, 낙관론에 대한 네. 부분인데요. 실제로 전파력이 많다 보면은 델타 변이가 지금 대부분의 확진자를 네. 어, 지배하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이 대부분의 이제 전파를 지배하게 되면 중증도가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음. 것은 약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음. 그만큼 독감이나 감기처럼 이 바이러스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음.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고령자에 대한 오미크론 환자 분석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은 어, 지켜봐야 된다는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그 인천의 그 부부 이걸로 인해서 지역사회 좀 많이 오미크론 이미 확산됐다고 봐야 될까요? 예, 뭐, 접촉자들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시고요. 네. 전파력이 강하다면 그만큼 조금만 노출이 되어도 오히려 감염이 될수 있다. 음. 다만, 백신 접종자들, 그리고 고위험자들에서 얼마나 이런 감염이 될지는 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이제 방역 조치를 강화해서 거리두기를 강화했는데, 어, 사적 모임 수도권 6명? 비도권 여덟 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보실게요. 예,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11월 달부터 시작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거는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백신의 효과가 생각보다 많이 짧았다. 음.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부터 이런 백신을 맞아도 어느 정도의 면역력이 떨어진 거에 대한 위중증 환자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수도권에서의 그런 중환자 병상 확보, 의료 대응 체계를 감당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금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 연말이 송년회나 여러 가지 모임들이 계획돼 있는 만큼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여러 요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또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조금 더 경각심은 필요하겠다. 하지만. 강화된 만큼 이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보상은 더 우리 당과 정부가 챙겨야 된다라는 사명감 갖고 있습니다. 네. 어, 어, 그런 면에서 여당이 특별히 어, 이제 원내대변인까지도 맡고 계시는데 정부의 뭐. 특별히 주문한 내용 같은 게좀 있었습니까? 예, 방금 음. 저희가 코로나 음. 그 당정 예. 어, 간담회를 마치고 예. 막 여기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예.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만큼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주문을 했습니다. 음. 어, 재택 치료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신데요. 예,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음. 재택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모실 수 있도록 음. 그 시설 확충을 더 해야 된다. 어. 그리고 같이 재택 치료를 받는 우리 그 동거 가족인에 대한 보상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얘기를 했고요. 우선은 예. 의료 병상 체계에 대해서 그리고 인력 확보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면서 충분하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의료계와의 여러 가지 소통 구조에 대한 주문도 계속했습니다. 네, 여당에서 이제 그런. 주문을 하셨는데 그전에 조금 이렇게 병상 확보도 조금 사전에 준비를 하고 생활 치료 센터로 전의하는 것도 조금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여전히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도 일부 시민 단체는. 뭐 재택 치료는 방치하는 거다. 여전히 그런 불만이 높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재택 치료를 모니터링 하는 음. 의료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의사가 하루에 두세 번씩 건강 상담을 하면서 그분의 그런 건강 상태와 네. 안녕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재택 치료를 받더라도 만약에 증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에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응급 전원 시스템에 대한 촘촘한 대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또한 네. 조만간 경구 치료제가 먹는 경구 치료제가 도입이 될 어, 계획입니다. 어. 내년 2월이면은 도입이 돼서 이제 재택 치료를 예. 받으면서 우리가 예. 먹는 약으로 코로나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음. 어, 치료제도 도입이 되는 만큼 예. 그런 재택 치료자가 우려되는 증상에 대해서는 빠르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음. 구축하기 위한 강력한 주문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2월이면 저희 먹는 치료제도 이제 상용화가 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좀 기대가 되네요. 어, 여튼 뭐 일본은 오미크론 탁출을 하자마자 이 공항을 바로 외국인들 입국을 전부 금지해 버렸는데 우리가 그런 게 조금 서툴렀다. 그래서 뭐 야, K방역 자랑만 하는데 좀 우리 뭔가 방향이 뚫린 게 아니냐? 좀 비판도 있고. 그러던데 혹시 여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떤 좀 불만족스러운 게없습니까 예, 이 바이러스 속성상 그 셧다운을 하고 봉쇄 조치를 한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음. 일본도 그만큼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WHO에서도 이미 많이 전파가 일어났는데 이제 와서 음. 국경 봉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어 글로벌하게 음.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K 방역과 여러 가지 지표들은 아직까지도 음. 해외에서는. 우수한 사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더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네. 실제로 이제는 감염병이 반복되거나 공존되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료 대응에 대한 더 강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번에 오늘 저희가 국회에서는 예산 2022년도를 통과를 시켰는데요. 네. 감염병 전담 병원에 대한 강화 그리고 음. 보건소의 인력 확대 음. 그리고 감염병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 충분히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5차 대유행이 어잘 대응이 될수 있도록 하는 현장에서의 요소 요소에 그런 코로나 방역 예산에 대한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이 코로나 대응 예산을 말씀해 주셔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소상공인들을 예산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예산 편성안에 어떻게 반영이 좀 제대로 된 겁니까? 예, 이번에 그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가장 음.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보상 강화에 대한 음. 부분인데요. 증액이 많이 되었고요. 실제로는 68조, 거의 70조 원의 규모의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지원이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또한 최소한의 그 지원 금액을 10만에서 50만으로 원 확대를 했고, 오. 간접 피해까지도 보상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어~ 절의 대출에 대한 방안도 마련을 한 만큼 예. 어~ 소상공인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 협조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될수 있는 노력을 계속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코로나 관련 얘기는 어, 여기서 어, 마치고요. 이 정치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요즘 뭐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가 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다가 많이 좁혀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하고 아직도 차이가 있다는 그런 여선 조사도 나오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지지율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음. 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인재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아직까지 90여 일에 그런 대선이 남아있는 음. 상황에서요. 우선은 이재명 후보의 강점인 현장 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의 그런 국민들의 진정성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음. 또한 우리 선대위가 많이 슬림해지고 실용적으로 바뀌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민주당이 점점 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라는 저희의 또 희망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어, 이번 대선 저희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겸손한 음. 마음으로 국민들께더 다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한 여당의 판단과 소상공인들의 지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신현영 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